오건영 신한은행 WM 그룹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연예인 특집 분위기인데요. 바쁘시죠? 여기도 연예인, 여기도 연예인.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네. 신기가 안 좋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네.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그 전망 같은 거 보통 올해 초 3월 얘기도 많이 그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6월까지 갔다가 더 뭐 네. 9월까지 갔다가 점점 밀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네. 이제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이제 말씀하시는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요. 실제 연준은 정말 초지일관 계속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다들 이제 페이크를 계속 양방향으로 주고 있는데 예. 이제 저는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원래도 예전에도 이제 이 그린스펀 때도 되게 근데 이제 그린스펀 때는 뭐랄까 아예 판단할 단서조차 안 주면서 오락가락했고 그래서 오락가락인지도 잘 몰랐었고 예. 근데 이제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시장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이거죠. 연준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물가 안정이 첫 번째 목표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연준은 두 번째 목표로 뭐가 있냐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극대화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추구를 해요. 근데 이게 가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지만 이게 영어하고 수학이라고 해보죠.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 둘 다 90이 넘어야 되는데 영어 점수는 지금 91이에요. 그래서 고용은 괜찮은데 문제는 수학이 박살이 나가지고 70점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70이 박살이에요. 그, 60으로 할까요? 네, 이제 60으로 내려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례라서 너무 이제 사례 너무 좀 짐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60이라고 해보죠. 제가 깜놀해가지고 60까지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너 저희 영어 공부 다 때려치고 수학만 하라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용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괜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어입니다. 91점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학에 포커스를 맞추고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수학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영어 점수 떨어지면요. 괜찮아. 영어 점수 희생해도 돼. 수학 끌어올려야지. 답이 안 나와. 하면서 수학 공부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영어 점수가 떨어질 줄 알았던 영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예요. 89 이렇게 잘 버텨요. 그리고 수학 점수가 많이 올라온 거죠. 의외로. 80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야죠. 수학을 왜 영어를 왜 포기해요? 둘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둘 다 하면 역사 교과서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리세션을 만든 다음에 물가를 잡잖아요. 과거에 펄 볼커가 했던 작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리세션을 만들지 않고 물가를 잡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역사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수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먼저 되게 좀 어떤 욕심의 차원에서 좀 흥미롭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연준이 갖고 있는 특히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마음속에는 두 가지 실수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준은 중앙은행은요 두 가지 실수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미에노의 실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또 하나는 아서번지의 실수가 있거든요. 그 아서번지의 실수는 트리쉐의 실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거 잠깐 말씀을 예, 하나만 뭔가 좀 드리면 지금? 예. 이 드리면 이 미에노의 실수는 90년대 이제 80년대 말에 일본의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일본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 자산 버블이 생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금리를 빨리 올려가지고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일본의 생산성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화가 엄청 강세였어요. 그때 왜 엔화가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자산 버블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낮으니까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블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이 돼요.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은행이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신세계가 열려서 올라가는 건지 버블로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버블이면 버블이야 이게 모르는 거죠. 그건 지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린스펀을 딱 그 얘기를 해요. 지나봐야 하는 거라고. 그린스펀 그 저기 격동의 시대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본인이 한번 이렇게 연준위원들 다 모여 FOMC에서 아 이게 지금 집값이 지금 이게 저기 주식가 저기 버블인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연준위원들 표정이 네가 뭘 한다고 이런 표정이었다고 자기 회고록에 써놔요. 그 본인도 자신이 없었대요. 이게 자기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버블인지 아닌지. 그래서 자기도 되게 애매해서
연준이 자산 가격을 타겟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그린스펀도 그랬고 버냉키도 그 말을 똑같이 써요. 그럼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CPI를 타겟팅해야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타겟팅해야지 올라가는 집값을 타겟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안 올라요.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때부터는 드디어 물가도 막 준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산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너무 빠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일본은행 총재가 미에노였는데 미에노가 기준금리를 2.5였던 거를 1년 만에 6%까지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다 만들어진 세상이었던 건데 그게 빵 하고 터진 거죠. 이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밑에 금리 인하하면서 쿠션을 대줘야 돼요. 예. 쿠션 안 대줍니다. 정상적인 조정. 이게 이제 과거 대공황 때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멜론이라는 재무장관이 이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적기에 대응을 안 해준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양에 나섰지만 사실 골든타임을 좀 놓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라는 오명까지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미에노의 실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1번이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90년대에 2.5였던 금리를 6까지 올리고 엄청 빠르게 많이 올린 거잖아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년도 3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0이었어요. 아... 1년 만에 5.25까지 올린 거죠. 그러네요. 예. 더 빠르게 올렸죠. 더 많이 올렸고. 두렵지 않을까요? 그 상태에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불안불안한 거죠. 아직은 멀쩡해 보여요. 물가도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성장도 멀쩡해 보여요. 영어 점수 폭락할 것 같은데 89예요 계속.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거죠. 저거 89지만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미에노라는 뭐 한번 얘기하면 파월 의장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새 가슴은 이럴 것 같은데 귀 얇아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게 미에노의 실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편에서 또 악마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서번지라고 하냐고. 아서번지라는 사람은 70년대에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기준금리를 쫙 올리면서 물가를 제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 이제 그래서 성장이 좀 둔화가 결국에 물가가 깨져 내려오는데 조금 내려오니까 야 성장을 좀 봐야지. 왜냐면 이 사람이 닉슨의 친구였어요. 당시 대통령. 그래가지고 기준금리를 이제 빨리 낮추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다 치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막 먹고 있는데 조금 나아져요. 쓴 약이라고 입에 쓰거든요. 조금 나아져요. 안 먹잖아요. 에이, 괜찮아졌네. 알아서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먹죠. 그럼 또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먹어야죠. 근데 또 쓰니까 또 나아지면 또 안 먹잖아요. 그게 몇 번 반복하면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렇죠. 제가 의사 아닙니다. 반론책이 하시면 제가 지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라가 있는 걸 기준금리 인상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좀 꺾여 내려오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물가가 뛰어 올라가는 거죠. 다시 물가가 뛰어 올라가니까 이거 지금 물가 다시 올라오니까 잡아야 된다고 그때 이제 아서번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보라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중동에서 원유 수출 안 해가지고 그런 건데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면은 중동에서 원유 수출을 하겠어? 이런 논리인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정어리 가격이 폭등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면 정어리가 생겨나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식품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 빼 차하고 포를 떼란 얘기죠. 차하고 포를 떼고 보니까 덜 올라온 거예요. 왜 기준금리를 올리냐고 멀쩡한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코어지 않습니까? 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코어도 따라 올라오게 되죠. 나중에 코어가 따라 올라오니까 뒤늦게 또 기준금리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되게 그 순간에 임팩트 있게 끝내버렸으면 되는데 얘를 중간에 기준금리가 물가가 좀 낮아질 것 같으면 기준금리 인하해주고 또 올라온 걸 올려서 잡으려고 하면 또 낮아질 것 같으면 또 기준금리 인하해서 대응해주고 이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10년을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서번지는 이제 불명예 속에서 퇴장해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볼커가 이거 잡으려고 기준금리 20%까지 올려가지고 실물경제 박살내면서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서번지는 나쁜 사람, 희대의 실수를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정치와 결탁한 이제 되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서번지의 실수라고 합니다. 요 비슷한 케이스 중에 이제 유로존에서 했던 실수가 있죠. 유로존에서 했던 실수는 앞에 그 미에노의 실수하고 되게 비슷한데 예.
2010년, 11년에 유로존 사태가 있었어요. 유로존 사태가 있었는데 유로존 사태 때 사실은 금리를 낮춰놔야 되잖아요. 조금 괜찮아지니까 유로존 사태 때 돈 푼 다음에 좀 괜찮아지니까 기준금리를 성급하게 올렸어요. 유럽에서는. 미국은 연준은 그때 양쪽 하나 2차를 해버리고 한쪽은 돈을 풀고 한쪽은 긴축을 해버린 거죠. 문제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로존은 실물경제가 돌아오는 게 2017년, 18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미국은 실물경제가 13년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13년도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얘기한 게 뭐냐면 긴축을 하는 게 맞냐 완화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긴축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긴축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완화를 선택했던 연준은 양쪽 완화를 선택했던 미국은 먼저 돌아섰고 긴축을 선택했던 유로존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의 금리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미에노의 실수를 생각할 수 있죠. 너 그러다가 진짜 일본처럼 될 수 있어. 진짜 이게 엄청난 침체를 나올 수 있다. 이 얘기가 그렇죠. 되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금리가 높아 보이고 고용이 조금씩 조금씩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얼굴이 하얘질 것 같잖아요. 어떡하지?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되나? 했더니 막 시장이 막 난리가 나요.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아서번지처럼 되면 어떡하냐고. 이 얘기도 또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 속에서 두 가지 실책 속에서 되게 이 두 가지 실수 과거에 있는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좌고우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좌고우면을 하면 그러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면 이걸 결국엔 통합하면 오락가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이 지금 그렇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연준이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심을 잘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체도 겪고 싶지 않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도 싫은 겁니다.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 사이에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예. 그럼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좁은 길, 골든패스를 말하는 사람이 굴스비라고 시카고 여는 총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조차도 시장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살짝 시사를 하니까 막 7차례 인하한다고 하고 자산시장이 막 뜨거워지니까 이 굴스비조차도 나서가지고 이거 오버하고 있다고 요 얘기를 딱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무슨 표현까지 쓰냐면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준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 시사한 거 아니다. 이 얘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한 거 아니다. 이 얘기까지 딱딱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네.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야 알면서 또 실수해? 두 번째 실수하면은 그럼 이제 그 오명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준 입장에서도 두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무너뜨리더라도 물가를 잡아야겠다 싶은데 지금은 잘하면 둘 다 잡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좁은 길, 침체도 아니고 물가가 뜨거워지는 것도 아닌 이 사이의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좁은 길 맞추려면 이렇게 우리 군대 때 보면 영점 조정하려면 좌로 우로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금 저희 그 좌우 클릭하면서 영점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연준이 지금 좁은 길을 계속 가려고 하면 네. 우리 금통위도 기준금리 정할 때 계속 그거를 계속 보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 아마 금통위도 그러니까 뭐 그 총재 코멘트에는 이번 달에는 사실은 없었지만 네. 있었나요? 그러니까 없었지만 어떤 코멘트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해 있지만 예. 연준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할 때 미국하고의 금리차라는 건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대표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환율이 안정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환율이 금리 인하 시사하기 전으로 돌아왔잖아요. 1340원이면 어느새 그 레벨로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거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2월에는요. 작년 2월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이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럼 올해 2월에 지금 수준이 유지가 돼서 1340원이면
환율에서만 전년 대비 YOY로 year over year로 10% 올라가는 거죠 거의. 계산 정확히 안 했지만 네. 거의 그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수입물가 사이드에서 물론 이제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수입물가 사이드에서 CPI가 또 생각보다 또 탄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폭등한다가 아니라 내려가는 속도가 또 이렇게 둔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는 주목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저기 총재 코멘트 중에 사실 12월 중순에 FOMC 때 기준금리 인하 시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질문했죠. 총재님 저기 우리 기준금리 저기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번에 FOMC 네. 그 질문이 있었어요. 이번에 금통위 말고 그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 한번 할 때 그때 물가 관련 가이드라인 주실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당신이 봤을 때는 이거 별로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제 저기 결국에는 판을 까는 정도인 것 같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연준에서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닫으면서 인하를 어느 정도는 열어두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룸이 커진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엔 금통위에서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요. 이게 예. 타겟이 움직이면 우리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확인을 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나라가 연준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땐 환율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연준이 움직이는 거를 픽스를 하거나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거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